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요즘 취업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여러분이 즐겁게 공부해 주십시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서서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요즘에 어려워하는 파트 2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리스닝, 리딩을 다 강의하는 종합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인 안목을 갖고 리스닝 얘기도 하고 리딩 얘기도 같이 해보는데요. 파트 2 많이 어려워합니다. 요즘에 어떠냐면 외국에 좀 갔다 왔거나 미드를 또 많이 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3나 4는 다 맞춰요. 혹시 잘 못 알아들어도 때려 맞춥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2가 골칫거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아주 여러분이 가려워 하시는 부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보겠는데요. 뭐 제가 혼자 다 해야죠. 그래서 이제 리스닝 김대균 발음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풀고 비법도 같이 정리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쏘겠습니다. Number 7. Did Darren turn off the air conditioning in here? A. Turn off the light. B. I can open the window. C. I will turn on the radio.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제 발음 때문에 안 들린다고요? 그런 핑계 대지 마요. 저희 시험장 가면 제 발음보다 이상한 사람들 많이 읽어요. 그죠? 자, 같이 보면 이 Darren, 김대균 좀 의식해서 Darren이라고 이름을 만들어봤습니다. Darren이 에어컨을 여기서 껐나? 그랬더니 그 지금 에어컨 꺼서 이게 더운 거야. 그럴 때 turn off the light, 불 꺼라. 에어컨도 껐는데 불도 꺼라. 그거 좀 이상하죠. 근데 I can open the window. 요즘 이런 게 답이 돼요. 에어컨 내가 켤게. I will turn on the air conditioning in here.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이제 뭐 초등학교 교과서적인 것이고 어떻게 답을 하냐면 제가 창 열게. 그래서 토익은 창을 좋아해. 파트 2에서 창을 좋아해요. 이 창. 그래서 뭐 지금 더워 죽겠네 뭐 이럴 때 창 열게. 추워 죽겠네. 내 창 닫을게. 난방을 켜거나 이러지 않고 이 창을 열고 닫아버려요. 토익은 이 굿의 답변이 정답이 잘 됩니다. 웃기죠? 사실이에요, 사실. 웃지만 마시고 맞춰보세요. 성적이나 좀 나오고 이제 뭐라고 하세요. 김대균 왜 저렇게 강의야? 내 맛이야, 내 멋. 또 이런 게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I will turn on the radio. 이 turn off가 나오니까 turn off, turn on. 이런 게 이제 또 비교가 돼서 같이 나온 건데요. 요거는 이제 또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Number 8. Are there more copies of the sales report? A. A cup of coffee, please. B. You will need to share one with me. C. Yes, she's in the sales department.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B번입니다. 정답은 B번인데요. 아까 했던 거 여러분, 저 홍길동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 개를 알았대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를 알려드리면 하나라도 기억 좀 해. 하나라도. 그래서 하나를 알려드리면 하나를 기억해라. 굿의 답변은 정답이라고 방금 했잖아요. 그죠? 그거 다 까먹고 이제 벌써 또 마음 새롭게 하고 새롭게 매일매일 너무 새롭게 살면 안 돼요. 자, 같이 볼까요? Are there more copies of the sales report? 그래서 이 영업 보고서 사본 더 있나? 좀 이 복사물 모자라는데 좀 더 없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A cup of coffee please. 이 copies 나올 때 이 단어 나올 때 이 coffee는 항상 그 유사 발음으로 함정을 파놓습니다. 유사 발음은 답이 안 되죠. You will need to share one with me. 나랑 함께 볼 필요가 있어. 나랑 함께 나눠보자. 이게 저 더 복사 안 해요. 굿으세요, 굿으세. 토익은 이 굿의 답변이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C. Yes, she's in the sales department. 그녀가 뭐 영업부에 있다는 거 아무 상관없는데 왜 나왔어요?
세일즈가 여기 나죠. 이 세일즈가 또 들린다. 아, 이건 이제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난 초급이다. 그럼 이제 도인의 경지에서 딱 그 왠지 들린 단어 유사 발음이 있는 A나 C는 확 제껴버리고 B 찍고 천연과 달관의 경지로 있으면 이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그렇게 또 살아도 돼요. 마음을 편하게 사세요. 요새 스트레스도 많은데 기분 좋게 살아야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umber 9. Can you show me how to use this sewing machine? A. It is very hot in here. B. Haven't you read the user's guide yet? C. I saw him yesterday. 정답이 뭐죠?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테마예요. 아까 굳은 답변은 답이 잘 된다 그랬는데 퉁명스러운 대답은 정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Can you show me how to use this sewing machine? 이 SEW는 SOW와 발음이 같아. Sew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 못 읽는 사람이 있어. 막 sewing 막 이렇게 읽고 그 이빨 빠져요.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 이 sewing machine 아 이게 어떤 겁니까? 재봉틀이죠. 이 재봉틀 사용법 알아요? 그랬더니 It is very hot in here. 여기 무척 덥다. 아무 상관 없고요. 야, 너 user's guide 사용자 가이드 안 읽었어? 좀 퉁명스럽죠. 뭐라고 좀 도와줘. 그런데 이메일 확인해봐. 쟤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제 ask 들어가는 게 또 답이 잘 돼요. You should ask Mr. Tang. Tang 씨에게 물어봐. 뭐 이런 거. Check the email. 이메일 확인해봐. 여기는 가이드 보면 되는데 그거 안 봤어? 이런 식으로. 아, 그거 찾아.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 그래. 이런 퉁명스러운 대답이 정답이 잘 됩니다. I saw him yesterday. Saw는 이게 sewing, sewing이라 그랬죠. 근데 sewing과 saw는 유사 발음이죠. 똑같은 발음은 아닙니다. 근데 어제 그를 봤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퉁명스러운 대답은 정답이 잘 된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문제를 쏘겠습니다. Number 10. I want to discuss the sales results now. A. A result of 20 years of hard work. B. This is not for sale. C. I was just about to leave. 정답이 뭐죠?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제발 하나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퉁명스러운 대답은 대부분 정답이라고 방금 전에 했지. 방금 한 거는 바로 기억해야죠. 그죠? So I want to discuss the sales results now. 그 영업 수치, 그 매출을 좀 논의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A result of 20 years of hard work.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이게 저 수상한 거예요. 뭐냐? 유사 발음이 들리거나 단어 중복이 나오면 대부분 함정. 선택 의문문은 단어 중복해서 답도 잘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This is not for sale. 이거는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것도 내용이 안 맞고요. I was just about to leave. 이게 이제 앞에 사람을 여자라고 쳐요. 그리고 뒤에 그 C번 대답한 사람을 남자로 치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예뻐.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지금 떠나려던 참인데 이게 거절의 대답이죠. 뭐 이렇게 떠나려는데 뭘 논의하려고 그래. 이런 퉁명스러운 대답은 정답이 잘 됩니다. 토익 대사를 보고 대본을 보고 이렇게 아니면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아니면 독해를 읽다가 웃어본 사람은 정신병자. 하나도 재미없어요. 10번 이 정도면 재밌는 거야. 더 이상을 기대하지 마. 토익은 이 정도가 출제되고 이 정도면 유머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umber 11. When are we going to work on the new project? A. A new projector. B. Usually in a hotel. C. That was reassigned to Mr. Kim. 이거는 앞에 두 개랑 달라요. 뭐 구두쇠 답변 뭐 이런 것들 퉁명스러운 답. 이거 중요한 거 알려드린 거야. 요즘에 설마 이런 게 답으로 나올까? 이런 게 나와요. 최근 시험을 여러분에게 기출 변형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도 참 좋은 겁니다. 정답 고르셨어요? 답은 C입니다. When are we going to work on the new project? 해서 언제 우리가 새 프로젝트 작업을 할 거니?
그랬을 때 A new projector. 자, 이거 뭐 하나를 알려드리면 제발 하나는 기억하라 그랬지. 유사 발음 오답 이렇게 됩니다. Usually in a hotel. 이거는 이제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첫 단어를 잘 듣자, 기본이죠. 첫 단어를 잘 듣자에서 조금 발전해서 요즘은 첫 부분을 잘 듣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how, how many, how many times 다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언제냐? 그럼 언제냐로 대답하면 얼마나 쉬워? 그런데 C번 That was reassigned to Mr. Kim. 김 씨에게로 이게 재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거 우리가 뭐 할 거 아니야. 그죠? 김 씨한테 배정됐어. 아,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하기로 되었었는데 김 씨에게로 일이 재배정되었다. 요즘에 to는 조금 생각해야 답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오늘의 요약을 해드릴까? 첫째, 구두쇠 대답은 답이 잘 된다. 토익은 window, 창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퉁명스러운 대답은 정답이 잘 됩니다. 셋째, 조금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to에 많이 의외로 나오니까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고 융통성 있게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김대균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만점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